오늘도 아휴, 일단은 어제 양희 씨가 했던 말도 그렇고 나도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동면에서 깨어나기 전에 꿨던 꿈이 있는데 그 꿈에서 내가 함장님을 총으로 쏜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너무 흐릿해가지고 잊고 있다가 최근에 점점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알게 된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첫째 날에 발견했던 까만 인형. 근데 이거는 나 혼자 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봤어. 나 혼자 본게 아니야. 그리고 어제 이지 씨가 이상한 공간에 가가지고 뭐 나에 대한 무슨 영상을 봤다고 그랬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것도 매번 갈수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유서 같아 보이는 글은 내 필체가 맞고, 이게 내 기억에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일단 지금까지 모인 단서로 짐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동면에서 오류로 깨어났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환각들을 본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실험체로 쓰여서 기억을 조작당했고 동면 중간에서 깨어난 건 의도된 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빠진 것 같지? 일단 그 유서 뒤편에 암호 같은 코드가 적혀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지 씨한테 그 유서 좀 받아와야겠다. 이지 씨가 3번 방이었나? 이지 씨! 이지 씨 일어났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이에요? 뭐예요? 왜 보고 있어요? 아니, 방에 계시나? 본 거죠? 무슨 아, 일이세요? 벌써 아침인데. 아니, 아침이에요? 너무 고라 떨어졌네. 어제 저도 이지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면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떤 꿈을 꿨는데, 꿈이요?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이지 씨도 어제 겪었던 일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도 뭐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예, 제가 꿈에서 연구원 같은 거였는데, 네. 뭔가 이 꿈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고요? 어떻게요? 뭔가 데자뷰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데자뷰? 네. 아무튼 저도 알아보고 싶은 게좀 있어가지고, 그 어제 저한테 보여주신 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다시 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 어제는 솔직히 그럴 만했잖아요. 어제 되게 서운했던 거 알죠? 근데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계속 의심만 당하고. 믿자고 해놓고서 또 의심을 하시는데. 저는 믿었는데. 정세인 씨, 그러면은 저 계속 믿을 거예요? 당연하죠. 뭔가 알아내면 알려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저희 이제 한 배를 탄 동료나 다름없잖아요. 네, 이거 어차피 청세인 씨거 같으니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아침 먹으러 갈까요? 아, 좋아요.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쪽이 화낼 때? 화낸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본 거죠. 협박했잖아요. 협박이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해요. 제가 더 서운해요. 정말. 어제 날 죽이는 줄 알았네. 사람들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왜 늦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네. 제가 좀안 좋은 꿈을 오늘 꿔서 저 관리를 스파게티 장식 위해서 먹을 거예요. 일반식을 먹을래요. 다들 일반식 드시네? 쌈밥 맛있겠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여기 보여요? 저 여기
불고기 있는 거 보여요? 불고기? 아, 쌈밥 먹을래. 그거 진짜 고기 아니고 콩고기예요. 아, 씨.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식에 들어가 있죠. 상고에서 콩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콩국이야? 콩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죠? 먹어봐요. 맛없네요, 이거. 이지씨, 네? 어제 이상한 거본 데가 의무실이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의무실. 네. 거기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무슨 수술실 같은 그런 곳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제가 일단 거기부터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당 가야죠. 저는 식사 다다 끝냈는데. 먹었어요? 네.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아, 저 원래 좀 빨리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 그럼 갈게요. 예. 뭐 알아내면 얘기해 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게 너무 이상해. 그러면은 지금도 나타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의무실의 제일 안쪽 수술실? 아, 이상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지 씨가 여기서 이상한 걸본게 맞아? 너무 그냥 평범한 의무실인데. 이상하다. 여기는 뭘더 찾아봐도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아. 일단 다른 데를 좀더 조사해 보자. 어딜 가봐야 여보세요? 되지? 어디를 가는 게 좋으려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지금 잠시 아침에 일어나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없는지. 문제요? 네, 왜 어? 그러시죠? 아, 문제는 아닌데. 뭐 하세요? 에? 저 여기 그냥 계시길래 온 건데요? 이거 엄청 비싸던데 이거 사실 돈 있어요? 아니요, 저 지금 돈이 좀 이거 봐요. 부족하긴 해요. 아, 그럼 그거 저 좋은 거 아니에요? 봐봐요. 봐봐요. 왜요? 선생님 씨 봐봐요. 아니, 왜요? 제가 아까 아침에 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돈 벌려고 머리에 불 들어온 애들이 돈 주는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다가 돈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막 뛰어넘어가서 아저씨. 얘한테 네. 말을 걸어봤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근데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넘어왔죠. 얘는 뭐 안수하고. 그래서 말 걸어봤는데 엄청 많이 주던데요. 아니, 근데 그런 걸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니, 어제 갇혀 계시기도 했고 제가 의심도 했고 그래서요. 거짓말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 이거 하고 나시면 저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얼마 받고 인사할걸요?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상한데? 비밀이에요? 으아, 바쁘다, 바빠. 무슨 일이시죠?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그런데, 혹시 저 대신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자재를 만들면 되나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필요한 자재는 정제된 리튬 20개입니다. 컨테이너 번호 D0-006번, D0-008번에 리튬 원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에서 리튬 조각을 얻어 정제 추출기를 이용해 정제된 리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제소에 있고, 에너지 청크는, 아, 여기에 보관돼 있다고. 네, 맞아요. 이거 얼마 주는지 알려주시면 안 이제 돼요? 해보면 알겠어요? 저기요, 이지씨. 네? 뭐 하세요? 비밀인데 저요? 둘이서만 다녀가요? 아, 네네. 뭔데요? 이지씨, 일로 와봐요. 뭔데요? 뭔데요?
제가 좋은 네. 정보 알게 되면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저기 안에 있는 저 안드로이드한테 얘기 걸어 말 좀 걸어봐요. 그 사람이요? 네. 아, 저 사람도 뭐야? 아니지. 어? 뭐야 이거? 야 껴들지 마. 저요? 저분이요? 예. 이거 이렇게 넘어가요? 네 넘어가시던데요? 빨로 여기 막 밟아도 돼요? 아니 다 닦아야죠. 갔다 왔으면. 안 닦고 싶은데? 오, 야 이거구나. 그거 돈 많이 준대요. 저랑 같이 가서 하실래요? 네 좋아요. 갑시다. 제가 좋은 정보 알아서 이렇게 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네. 이러고 어디 나 데려가서 이제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저 지구에 있을 때 많이 당했거든요. 뭘 당하셨는데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네 막 다단계 같은 거 막 팔고 다단계가 어딨어요 함선에. 그래요? 어, 이거 가져가면 돼요? 네 갑시다. 근데 제가 네. 의무실 가봤거든요? 어 네네. 근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냥 평소랑 근데,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혹시 그 나타나는 기준이 뭔지 몰라요?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게 중요한데 언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네 저도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은 일단 아이고 일이나 합시다. 아 이거예요? 네. 아 이거 아, 일단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요? 그 이지씨가 가셨다는 그 이상한 장소요. 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야 뭔가 실마리가 잡힐 것 같단 말이죠. 아 근데 되게 좀 소름 끼쳐요 거기. 소름 끼친다고요? 네. 자세히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거기 가니까 청세인씨 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막 청세인씨 목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요? 네 청세인씨가 막 자기가 어펄했다가 미들이랬다가 막. 아 이상하네. 근데 몇 개 하셨어요? 왜요? 네 33개 나왔네요. 왜요? 예? 저희 이거 아까 안드로이드가 20개라고 그랬잖아요. 아 뭐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했나 보죠. 아니 20개요? 네. 아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 네 저는 종종 예 네. 종종 뭐요? 워커홀릭에 빠지곤 해요. 아, 그래서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욕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왜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직업이 워커인가? 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이런 줄 알았어요. 아 이지씨 지금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버로 저 위협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지씨가 먼저 저를 생일 속이셨잖아요 저한테. 저는 생일이 두 개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일이 두 개예요? 인간은 원래 세 번 태어나요. 언제요? 처음 태어났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포르투나에서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 하, 갑시다. 반박 못하겠죠? 반박이요? 완전 논리적이었어.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완전 논리적이었어. 예예 맞습니다. 그대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네 혜인씨 에너지 청크가 많이 모자란데요? 모자라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돼요? 안 되겠네. 이거 가서 가져옵시다. 아 이거 가져가지 않아요. 아 써놓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쓴 사람들이 이거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다섯 개나 가져와서 채워놨는데 이거 아 에너지 청크는 사주는 데가 없나? 이거 갖다 팔고 싶은데. 아 그렇게 막 마음대로 갖다 팔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우리밖에 없는데. 그건 맞네요. 어차피 이 함선 저희가 어? 저희가 대통령이고 저희가 그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요? 네 뭐 대충 가장 높을 것 같은 사람 막 얘기해봤어요. 정말 이지씨는 아니에요.
아 이거 세인씨 재밌으라고 하는 거죠. 아 그죠. 완전 재밌어요. 저 지금 완전 배꼽이 너무 아파요. 세인씨. 네? 세인씨 이과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아 문과식 개그가 안 통하네. 잠시만요. 네? 이지씨는 문과예요? 문과 했으니까 목수하고 있죠. 아 문과면 목수가 문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디를 조사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디요? 제가 관제센터에서도 봤거든요. 아 근데 관제센터는 못 가는데. 아 그렇긴 하네. 아 허수리 씨를 살살 꼬드기면 카드키 빌려주지 않을까요? 그 카드만 있었어도 진짜. 아, 그거 다시 조립 못해요? 못해요. 저 이제 자재가 없어요. 그것도 진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아니 무슨 에너지 청크랑 별의별 건 다 있으면서 그게 없냐? 아니면 서버실에 있는 컴퓨터 한 대 뜯으면 어때요? 아, 그런 거 마음대로 뜯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어제 청세인 씨 대신 서버실 일을 했거든요? 네. 버그 잡으러 들어가니까 팁이 보이더라고요. 뭐 살짝 떼우면 모르지 않을까요? 컴퓨터라는 게 섬세해가지고 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제 하긴 잘못 건드리니까 감전되더라고요. 감전이요? 네. 그런 제 생각에는 네. 컴퓨터가 감전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저는 다 됐어요. 어? 저도 다 됐어요. 갑시다. 제 생각에는 네. 밤보라 씨 있죠? 네. 밤보라 씨가 저를 감전시킨 것 같아요. 밤보라 씨가 어떻게 감전을 시켜요? 그 사람 뭐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갖고 있다고요? 그 전기 충격기 같은 거요. 에이 그런 게 함선에 어딨어요. 뭔가 이상... 분명 뒤에서 짜릿짜릿한 걸 느꼈거든요? 그거 그냥 정전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가 정전기 치고 너무 아팠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일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이건 도와주신 답례입니다. 받아주세요. 세인씨! 야 대박! 아 이런 말 해도 되려나? 왜요? 일로 와보세요. 저 사실 갑자기 여기 네. 이거 사고 싶었거든요. 아니 이런 걸 왜 사요? 왜요? 사면 왜요? 돈을 적응을 해야죠. 이런 거에 큰 돈 쓰면 어떡하려고요. 어차피 뭐 저런 일 또 생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스마트팜 작물도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 얼만데요 팔면? 팔면은 그 열 묶음에 15빗이었나? 아,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모아놔야죠.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 진짜 사실 거예요? 근데 얼마 안 하는데요? 근데 이거 엄청 싼데요? 어 이상하다. 저번에 봤을 때는 거의 막 3,500 이랬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요? 이상한 거 같은데? 뭐야 가격이 왜 이렇게 싸졌어? 근데 뭘 사시는데요? 저거 사고 싶으시대요. 달 요정의 영혼? 어? 이거요. 아니 이걸 뭐 사셨네. 어때요?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네 뭐예요? 아 잘못했어요. 뭐? 이 사거리가 기네요. 세인 씨. 아휴, 네 왜요? 옷가게 갈래요? 아 무슨 옷가게예요? 아니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이지 씨?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지금 여기서 이런 슬픈 상황에서 심신을 달래줄 유희거리는 있어야죠. 아니 근데 그 유희거리가 꼭 쇼핑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거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너무 싫다. 아니 뭐 여기서 밥만 먹지 맨날. 근데 바지 사고 싶어요. 일로 와보세요. 말이 안 통하네. 무슨 바지 사시게요? 우리 바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청바지 살까? 긴 바지도 있는데요? 뭐 사실 거예요? 카고 청바지요. 바지 괜찮지 않아요? 아, 무슨 바지요? 청바지, 카고 바지요. 카고 바지도 카고 괜찮은데? 바지가 근데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왜요? 지금 이 까만 티에 딱인 것 같은데? 세인씨! 네. 가운 사실래요? 가운이요? 35백밖에 안 해요. 뭐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다 싸졌네? 야, 잠깐만. 그럼 이거 얼마야? 헤드셋 205비 됐어요. 네? 뭐라고요? 가격 싸졌는데요? 나 어제 2,500 주고 샀는데!
아유, 어쩔 수 없죠. 가격이 내린 걸. 정말 너무하네요, 이 가게. 그래서 진짜 옷 사실 거예요? 이미 샀는데요? 저 뒤돌아보세요. 옷 갈아입게. 뒤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네. 다 입었어요. 아. 어때요? 너무. 어? 뭐요?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너무 그거다. 네. 너무 식상하다. 어? 신발 살까? 저 네. 회색 신발 살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회색 신발 좋죠. 네, 이러면 좀 다를 거예요. 아씨. 별로네요. 아씨. 어, 별로네요. 이 바닥이랑 신발이랑 구분이 안 가는데요? 잠시만요. 당신의 한 해. 가자고. 끝까지 가시네. 이건 어때요? 그 신발 신으신 거예요? 네. 벗어보세요. 저 신었어요. 아, 신으신 거 봤구나. 아, 너무 톤온톤이어가지고 안 신으신 줄 알았어요. 어, 그럼 티셔츠를 바꿔볼까요? 이씨 그만해요. 일로 와보세요. 아, 그러다 거절하면 어쩔 거예요. 하늘색깔 티셔츠를 살까요? 아니요. 왜요? 알로 와봐요. 네? 어디요? 아, 이거 제 손이 파란색이잖아요. 예. 근데 이지씨랑 별로 그닥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 색깔 대보니까. 그러면은 하얀 색깔 티셔츠를 사고 다운을 살까요? 아, 이분 진짜 내일이 없으시네. 땡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즐겨요. 아니, 지금을 즐기는 것도 좋죠. 근데 나중을 위해서 조금 저금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세희씨한테 미안하지만 전 나중이란 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있을 수도 있지. 저 옷 갈아입을 거니까 뒤돌아보세요. 네. 까꿍. 돌아보시면 안 돼요. 네. 어, 세희씨 저 완전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신발을 다시 이걸로 하는 거야. 까만 색깔 어때요? 와, 멋있어요. 회색 신발 신어볼까? 아, 이거 회색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렇게 와. 할래요. 네, 이제 가요. 드디어 끝났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인씨. 네, 저도 즐거웠어요. 정말. 네. 촉촉한 쇼핑을 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럼 더 조사 좀 해보러 갈게요. 예. 아휴. 정말 진짜. 굉장히 화려해지셨네요. 믿을 사람이. 저 아주 멋있죠? 어? 그쪽도 우와. 만만치 않은걸요? 저는 이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 뒤에 적혀있는 이 코드가. 이거 내가 진짜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봐도 책이랑 관련된 것 같은데 보통 숫자 앞에 P를 쓰면은 페이지 번호라는 말 아닌가? 잠깐만. 책이 있을 만한 곳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없지 않나? 맞네. 데이터 센터 아니면 없네. 그럼 일단 거기로 네. 가보자. 그럼 괜히 이거 드릴게요. 이달의 연구원은 저예요? 야, 자, 이게 말이 돼? 프로젝트 제로팀? 야, 진짜. 프로젝트 제로가 라는 얘기라고?